안녕하세요.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들. 아침 3분간 문을 열어봅니다.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안으로 어떤 감정이 들어오든 있는 힘껏 사랑하고 안아주라는 오늘의 공감 글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요. 힘껏 사랑하고 꼭 안아주는 행복한 화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하세요!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김종원 작가의 세상과 사람에게 마음 다친 그대에게입니다.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며 온갖 오해와 시기 질투가 가득한 세상 살이를 하다 보면 연륜이 쌓이면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이미 다친 마음을 더 꽁꽁 싸맨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아픈 이유는 연륜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심하게 세상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마음을 열면 그 안으로 수많은 마음이 들어올 것이다. 물론 시기와 질투도 들어오겠지.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순결하면 시기와 질투도 힘을 잃고 가장 투명한 모습으로 내 마음에 안긴다. 상대의 글에 댓글을 남길 때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댓글을 남겼으니 상대도 내게 만족할 만한 댓글을 남겨주겠지 라는 반응을 기대하지 말라. 이미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면 내가 할 일은 그걸로 마친 것이다. 그 사람의 반응은 그 사람의 몫이다.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안으로 어떤 감정이 들어오든 있는 힘껏 사랑하고 안아주면 그걸로 된 거다. 그대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할 때 그대의 마음은 보석보다 빛난다. 그것 하나면 충분하지 않는가? 글, 구성, 윤정근, 낭송, 이온겸. 오늘의 곡은 김대훈의 비가 온다. 들린다 추억의 너를 부른다 깊은 정을 남기고 떠나버린 여인아 슬프게 비가 내리면 술잔을 비워내면 울고 싶어라. 비가 온다 너의 가슴에 시리도록 마음이 춥다. 흘러내린다.
정을 남기고 떠나버린 여인아, 구슬픈 캘레 비가 내리면 술잔을 비워내면 울고 싶어라. 비가 온다 너의 가슴에 시리도록 마음이 춥다. 미련이란 못된 눈물 빗물처럼 가슴에 흘러내린다. 가슴에 흘러내린다.